자, 이쪽도 도로를 끼고 좌측과 우측 있는데 기계 서숲 둘레길이고 이쪽은 본격적인 기계 서숲입니다. 북구 기계면 현내리 산 78-1 148,500 4.5만평입니다 2010년대부터 기계도원공 문중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기꺼이 개방을 함에 따라 시민의 숲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4.5만평이 시민의 품 안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이 있네요. 여기도 보면 작은 정자가 있고요. 여기는 또 길이는 B가 있습니다. 안에 이 내용 플레이존은 유료로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기계 서숲입니다. 포항시 기계면 기계로 185 번지에 있습니다. 소나무나 단풍잎이 아주 따뜻합니다. 땅에 있다가 이게 딱 올라가면 부엽토가 공기청이 딱 있기 때문에 오리털 파카처럼 포근한 공기의 느낌이 이렇게 들어집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추울 때는 저도 눈길을 걷다가 한 번씩 이렇게 낙엽 속에 발을 병아리가 새끼를 품듯이 살짝 들어갔다가 나오곤 합니다. 한번 전경을 다시 한번 비춰주십시오. 허강 교수님 맨발혁명책을 제가 한 번 더 읽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이 발 자극이 뇌 자극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발에는 감각 수용체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감각 수용체란 발에 이제 있는 감각점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 TV에 리모컨을 착 누르면 그에 관계되는 연결된 화면이 나오잖아요. KBS, SBS, YTN처럼 이 발바닥에도 감각 수용체가 있어서 이 발바닥의 점과 연결된 인체의 장기나 기관과 연결이 되고 활성화되고 자극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뇌를 두개골 속에 살기 때문에 뇌를 자극을 줄 수는 없잖아요. 뇌를 편안하게 하는 반사구 이것이 발바닥에 있습니다. 귀에 관한 또 머리가 아플 때 그리고 장기가 소화가 되지 않을 때 그와 해당되는 감각 수용체가 발바닥에 무수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 자극이 곧 뇌 자극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머리를 안 쓰면 손발이 고생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손발을 안 쓰면 머리가 고생한다. 그래서 이 총명해지려면 또 기억력 감퇴를 막으려면 해마가 기억력을 관장하는 기관이잖아요. 해마의 부피는 나이가 들수록 급격하게 쪼그라듭니다. 치매 환자들이나 기억력이나 건망증이 심해지는 경우는 뇌에 관계된 것이거든요. 해마의 부피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를 자극하려면 발을 자극해야 돼요. 손발을 자극해야 돼요. 손발에 가능하면 많은 감각세포가, 감각점이 자극을 받아서 뇌와 연결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곳에 비해서 발바닥에는 감각 수용체가 많게는 20배, 몇십 배에서 몇백 배가 다른 곳에 비해서 빠르게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발과 뇌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기관이지만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기관이다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발바닥의 감각 수용체가 작은 알갱이, 작은 냉기, 발바닥에는 모래알같이 큰 자극이 와도 빨리 뇌가 인식을 합니다. 아이고 하면서 뗍니다. 가다가 가시 하나만 만나도 아이고 하면서 바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이 발자극이 뇌 자극이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어릴 때부터 책상에 앉아서 공부만
드립다 해라 하고 야단치거나 하지 마시고 한 번씩 맨발로 공원에 또 학교 놀이터에 어린이집 놀이터에 뛰어놀게 해보십시오. 흙과 만나게 하시고 자연과 손과 발이 접하게 해보십시오. 낙엽 위에 뒹굴고 흙을 만지면 그 속에 유익한 박테리아가 굉장히 많아서 면역력과 관계된 아토피, 근손, 여러 가지 질환들이 예방이 되고 치료가 되는 효과가 정말 일어납니다. 아프리카에는 자태가 없다는 이야기 책에서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권태강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만큼 아프리카에 전혀 자태아가 없지는 않겠지만 흙과 자연과 더불어서 지내는 아이들은 굉장히 총명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그리고 자폐증에 걸릴 확률이 현대하게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감각 수용체가 뇌를 자극하고 우리의 온 몸과 두뇌를 자극하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보겠습니다. 때론 지치고 아파도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 나 곁이니까. 자, 펠라가 뒤에 있네요. 자, 오늘은 기계서숙 포항시 기계면 기계서숙에 와서 저도 이게 처음으로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겨울에는 괜찮은데요. 봄이나 여름철에는 파충류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급적 맨발로 들어가지 마시고 거기에 풀숲 속에 나뭇잎 속에 어떤 날카로운 것이 또 숨겨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발이 다치면 한 달을 쉬어버리면 그만큼 근육도 줄어들고 얼증할 수 있는 그 시간도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 맨발 걷기의 첫째도 안전입니다.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과욕을 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힐링하시고 소풍 가듯이 그렇게 명상하듯이 맨발 걷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 발을 한번 보여주십니까? 제가 등껍질처럼 요즘 발에 전혀 로션을 바르지 않고 지내는데 발이 적적 갈라졌습니다. 하지만 또 밤에 또 식초하고 소금을 섞어서 따뜻한 물에 한 20, 30분 발을 담그고 또 푸크림이나 바셀린 로션을 바르고 비닐로 딱 씌워서 양말을 신고 자면 하루 정도 그러면 또 부들부들해집니다. 자, 전경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서 한번 마무리를 짓고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런 제가 거의 절반 이상을 한번 둘러봤는데요. 가운데 이 숲이 평평합니다. 그리고 잡목들은 어느 정도 제거가 되었고요. 소나무와 대부분 소나무이고 단풍나무는 가끔씩 있고 그 단풍나무는 거의 다 벌목을 해서 소나무 위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햇살이 그렇게 없는데요. 햇살이 드는 따뜻한 날에 둘레길을 천천히 걸으시면서 시도 한편 외우시고 왜냐하면 이 마사토를 걸으면 머리가 총명해지고 기억력이 굉장히 향상되거든요. 이때 외워야 될 것 외우시고 또 생각해야 될 것 생각하시고 또 복잡하게 얽혀있던 문제들도 이럴 때 한번 자연 속에서 이 마사토를 밟으면서 하면 두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정리하는 부분도 굉장히 마음 정리도 굉장히 쉽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4년 갑진년입니다. 정말 값이 나는 년입니다. 갑진년 기억하시고 내 몸의 가치를 값지게 올리시고 가치를 최대한 올리시고 이 놀라운 자연의 가치 앞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행복한 2024년 갑진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